하하. 파피 플레이 타임 시리즈에 등장하는 장난감 허기워기는 젤리 때문에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파피 플레이 타임 시리즈의 스토리 작가였던 미카 프레시아도는 사워 패치 키즈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라고 말해 사워 패치 키즈 젤리의 마스코트인 이 캐릭터에게서 영향을 받아 만들었다고 말했죠.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허기워기의 디자인을 보고 개나 다른 동물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미카 프레시아도가 동물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허기워기는 플레이타임 회사에서 여러분은 영원히 안아줄 수 있는 장난감을 목표로 만들어진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허기워기는 주제가에서 너를 빵 터질 때까지 쥐어짜 줄 거야 라고 말해 변이된 상태에서 만약 허기워기에게 안긴다면 안기면서 죽을 거라고 추측되죠. 하지만 허기워기에게 잡히면 점프스케어를 볼 수 있는 장면인 챕터 1에서는 이빨을 잔뜩 드러낸 채로 플레이어를 무는 장면이 나와 안기면 죽는 듯한 모습은 나오지 않는데요. 허기워기는 소화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사람을 물어 죽이는 것도 가능한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환영으로만 등장한 챕터 3에서는 플레이어가 도망쳐도 피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또한 무는 듯한 모습이 나와 실제로 안아 죽이는 기술은 잘 쓰지 않는 듯해요. 허기워기의 실제 키는 약 548cm라고 하지만 몸을 구겨넣어 챕터 1의 좁은 벤트도 무리 없이 빠르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되는데 플레이어에게 보이지 않아도 일부러 벤트벽을 두들겨 플레이어를 압박하기도 하고 주인공에게 정체를 들키기 전에는 손만 나왔다가 스르륵 사라지기도 하고 문을 닫고 숨기도 하는 등 꽤나 지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사실 챕터 1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허기워기는 이때 548cm가 아니라 518cm로 제작되었었다고 해요. 하지만 챕터 2가 출시된 후 파피 플레이 타임의 제작사인 몹 엔터테인먼트 SNS에 허기워기가 548cm라고 적혀있어 허기워기의 키는 챕터 1 이후 548cm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허기워기는 파피 플레이 타임 세계관에서 플레이 타임 회사의 장난감들 중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챕터 1에서 허기워기 인형을 바탕으로 한 조형물이 공장 로비에 서 있는 것도 허기워기가 플레이 타임 회사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이기 때문이죠. 허기워기는 게임 이름이 파피 플레이 타임인데 챕터 1에서 파피보다 많은 분량과 임팩트를 보여주면서 파피라는 오해를 받았을 정도로 실제로도 인기가 많아 현실 파피 플레이 타임의 공식 굿즈 샵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장난감 중 하나가 되어 현실과 게임 내에서 모두 인기 캐릭터가 되었어요. 그래서 허기워기가 최종 보스로 등장하는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1의 제목인 A Tight Squeeze는 꽉 조인 퐁, 꽉 조이는 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유치해 보일 수 있어서인지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라는 뜻의 사자성어인 진퇴양난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번역된 이 제목도 벤트 안에서의 추격전을 벌이며 뒤에서는 무서운 허기워기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깜깜한 길만 가득해 이 제목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가 많죠. 허기워기는 이런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썰도 있었는데요. 초반에 허기워기의 눈이 사람 눈처럼 보여 허기워기가 아직 사람이거나 시체가 들어있다는 썰도 있었지만 이건 그냥 바닥이 반사되어 눈처럼 보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파피 플레이 타임 세계관의 장난감들은 실제 사람을 이용해 만든 것이므로 허기워기도 원래는 인간이었다고 하죠. 챕터 1의 명장면 벤트에서 This isn't my body. 이건 제 몸이 아니에요. 라고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 이 글은 허기워기가 사람이었을 때 썼다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허기워기가 생명체라는 사실은 허기워기의 조형물만 보고도 알 수 있는데요. 챕터 1의 공장 로비에 서 있는 이 허기워기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등 호흡을 하며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허기워기 조형물이 아니라 실제 허기워기가 서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다음에 허기워기를 보면 아예 플레이어를 바라보고 있다가 또 하늘을 쳐다봐 이건 절대 인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허기워기가 서 있는 이 근처에 허기워기들이 들어있는 상자들이 있는데요. 이 중 하나는 기괴한 웃음을 짓고 있는 상태라 흑화한 허기워기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죠. 또한 허기워기 구조물 앞에 있는 소개 문구에 허기워기 1984년 하이픈 이라고 써져 있고 그 옆에 연도가 따로 써 있지 않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나와요. 거기다 챕터 1의 마지막 장면에서 플레이어가 상자를 내리면 허기워기가 떨어진 곳에 피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어 생명체라는 것도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허기워기에게 붙여진 번호는 1170인데요. 이 번호를 이용해 현재는 대부분의 장면에서 실험체 1170 혹은 Experiment 1170이라는 이름이 허기워기 대신 쓰이기도 합니다. 허기워기는 팔다리가 긴 대신 움직일 때마다 몸을 흐느적거리는데 이건 모든 허기워기 파생형들의 특징이라고 해요. 다른 플레이타임 회사의 장난감들은 3단계 과정으로 제작되지만 허기워기만은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제작된다고 합니다. 허기워기의 포스터를 보면 목 부분에 하고 있는 리본이 노란색으로 나오지만 실제 인게임 내에서의 허기워기는 파란색 리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허기워기는 챕터 1에서 마지막에 퇴장한 이후 챕터 2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챕터 3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캔네베가스에 당해 환각으로 등장하는 것이라 플레이어가 챕터 1에서 본 허기워기의 모습에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어 환각으로 나왔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봤던 허기워기보다 이빨은 더 날카롭고 몸과 손이 모두 헝겊 재질로 되어 있으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묘사되어 있어 더 공포스럽게 등장하죠. 그 후 파피가 보여준 기쁨의 시간이라는 비디오에서 플레이타임 회사의 직원들을 학살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챕터 1에서처럼 홀에 서 있다가 갑자기 사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허기워기는 기쁨의 시간 영상에서 마미롱 레그 캣냅처럼 프로토타입
스텝을 따르는 사도라는 정보 또한 알려지게 됩니다. 사실 허기허기가 챕터3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챕터3가 출시되기 전부터 알려졌었습니다. 몹 엔터테인먼트에서 챕터3에서 다시 보게 될 캐릭터가 있을 거다 라고 말한 뒤 허기허기가 나오는 트레일러가 공개되어서 많은 팬들이 추측한 대로 허기허기가 챕터3에서도 등장했어요. 허기허기가 처음 제작되었을 때는 순종적인 성격과 충분한 지능을 가지고 제작되었던 장난감이라 직원들은 허기허기를 훈련시켜서 손님들이 방문하는 동안 공장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하지만 프로토타입이 허기허기를 사도로 만들어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가 기쁨의 시간이 되자마자 직원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허기허기는 챕터2에서도 등장하긴 하는데 실제 모습은 등장하지 않고 핏자국과 털만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등장하긴 하지만 플레이어가 볼 수 없는 곳에 더미로 남아있어서 따로 찾아보지 않고 게임만 플레이하면 허기허기를 볼 수 없어요. 실제 허기허기는 챕터2에서 등장하진 않지만 본인의 짝인 키시미시와 함께 작은 허기허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허기허기가 나왔을 거라 예상하는 사람들은 이 키시미시가 사실은 피를 흘린 허기허기가 들키지 않으려고 분장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이 작은 미니 허기허기들은 프로젝트 플레이타임에서 허기허기의 스킬로 나오는데요. 이 미니 허기허기들은 길에 설치해두면 생존자가 지나가며 알려주는 탐지기 기능을 해 정보전 싸움에서 유리하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기동성이 너무 떨어져서 고인몰드 사이에서는 성능이 가장 떨어지는 장난감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허기허기는 허기원씨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허기허기를 한국인 이름처럼 바꿔보려던 사람들이 이 이름을 붙였는데 생각보다 잘 맞아 팬덤 사이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허기허기의 성우는 하피 플레이타임의 제작진 중 하나인 잼미네이션 팀 중 형인 제커리 프리시아도가 맡고 있는데요. 제커리 프리시아도는 분조버니와 부기보, 지미의 인터뷰어의 성우도 맡아 여러 역할의 목소리로 등장하죠. 하지만 챕터3 출시 직전 잼미네이션 팀이 하피 플레이타임 회사에서 퇴사해 앞으로도 제커리가 허기허기의 성우를 맡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허기허기는 다른 게임에도 등장하는데 프라이데이 나잇 펑킨에서 허기허기와 대결하는 모드가 제작되어 나오기도 했고 개양스 채널에서는 허기허기의 사연을 묘사한 내용으로 2차 창작 영상이 제작되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죠. 허기허기는 챕터 1에서의 이 마지막 모습 이후에는 게임 내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한 게 환각으로 등장한 것이 전부라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챕터 2의 장난감이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보면 곳곳에 핏자국과 파란 털이 보여 허기허기가 아직 살아있고 이건 움직이는 흔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파피가 주인공에게 허기허기랑 마미롱 렉을 죽인 거 대단해 라고 말했으니 정말 죽었을 것이다. 챕터 3의 트레일러에서 허기허기가 참수되어 프로토타입이 훼손한 것으로 나와 진짜 죽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챕터 1의 이 장면의 마지막으로 허기허기가 실제 모습으로 등장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허기허기의 생존 여부는 몹 엔터테인먼트에서 발표했던 대로 챕터 5까지 계획되어 있는 파피 플레이 타임이 더 진행되어야 알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오늘은 파피 플레이 타임 시리즈에 등장하는 허기허기에 대한 55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